제가 소개해드려. 안녕하세요. 가칭 사단법인 한국 예술가고 총연합회 창립총회 사회를 받게 된 저는 서울 동작관학 교육지원청에서 퇴임한 김성수입니다. 교육장으로 퇴임했죠.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명찰에 썼듯이 미랄 나눔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창립총회를 2020년 2월 1일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3년 6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참 늦게 출범이 되긴 했는데 오늘에서 이렇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영상 끝났으니까 발기인 대회를 합시다 해서 발기인이 모여가지고 창립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창립총회에 동의해서 거의 다 오신 분으로 알고 이 모든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애국가도 사주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생각하고 좋기도 하니까 말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는 우리 프로그램에 다 냈듯이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참석자 소개를 일일이 함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기인 대표로서 송호장학재단 이사장 하셨고 남과학장단 초대 이사장도 하셨고 근대음악관 순립추진위원장 맡고 계시는 정희준 대표를 좀 소개합니다. 예, 음악을 전공하는 신분이 얼마나 이렇게 애착할 것인지 대단하십니다. 오늘 발기인으로 작곡과 얼굴 작곡하신 저작권협회 부이사장 하신 신기복 부이사장님 소개드립니다. 영원고등학교 교장도 하셨고 이사장도 하셨고 광고포럼 대표 오늘 활발한 작곡 활동을 하신 작곡가 예, 우리 발기인 하신 정영재 대표님입니다. 또 발기인으로 같이 활동하신 홍남파 가옥에 운영하시는 홍남파 선생님의 친손자이시죠. 홍익표 이사장입니다. 예, 강순예.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아까 소개했지만 강순예 문화 칼럼니스트 강순예 씨입니다. 강철원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공한수 시인. 예, 저희 공한수 시인이 오셨습니다. 권영탁 오셨나요? 김경숙. 김명숙. 네. 아, 김명숙 시인 저기 오셨습니다. 제가 답장을 다 받고 오는 사람만 체크했거든요. 그런데도 또 오늘 못 온다고 문자를 저한테 많이 받으신 분 5번 이상 받았죠. 제 김문기 지금 사진 찍고 계시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김선목 시인 아까 오셨던데 김선목 시인님. 네, 여기 계십니다. 김성희 작곡가 아니. 오늘 부산에서 오신 거죠? 네. 예, 부산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김은혜 오셨어요? 김은혜 대구. 안 오셨어요? 대구 지산아트팀 위임하자고 했네요. 김재규 한국예술가고 보존회장이 오셨습니다. 김재규. 예. 노유석 한국 가곡 작사가 회장이 오셨습니다. 민은호 성악연구소 성악가 소프라노 민은호 춘천에서 오신 거죠? 네, 춘천에서.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박경준 씨 뭐죠? 박경준 씨 이따가 노래할 거니까 빼고요. 박동일. 박동일 왔는데 그렇게 잠깐. 아 그래요? 예. 박창근 위험하시고 박철봉 안 오셨어요? 어이 롯데 콘서트홀에서 또 연주회 한다고 보내셨는데 백승태 김혜석. 네, 저 오셨어요. 김혜석. 변우식 작곡가님. 예, 변우식 작곡가님 여기 계십니다. 서영순 시인님 돌체 클래식 대표하시는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
허재영 목사님 밖에 계시나요? 아 저기 뒤에 계시네요. 홍영수 작곡가님 부르셨어요? 여홍은 한국교회 음악 여성 지휘자 협회장 하시고 여원 선생님. 아, 강철범 선생님이세요? 네, 박철범 선생님. 아, 박철범 선생님. 예. 네. 이경수, 서울 우리 예술가옥 대표님. 예. 이상은. 네, 이우식. 예, 저쪽 계시네요. 이우식님. 네, 이재성, JS음악연구소 대표님이시네요. 예. 이종훈 씨님? 예, 이종훈 씨님. 이효숙, 음악에 기대어 대표신데, 이효숙. 아직 도착하셨습니다. 아, 아직 못 오셨군요. 이희오, 가곡사원 연구회장님. 임보선 씨님? 예, 아, 일어났습니다. 임승환, 엘컬처 회장님. 아, 예. 아, 폐국 친구 처음 봅니다. 예, 임채희 작곡가님. 아, 아직 도전, 아, 그러네요. 위임한다고 하셨네. 임청아 선생님은 지금 노래하기 TV. 장장식 시인님. 예. 예. 집사람은 끄떡끄떡 그랬습니다. 조신균 쪽 불던데. 조혜연 에듀필리시. 조신균 교수 왔어요. 아, 왔어요? 조혜연? 네. 예. 에듀플래시. 에듀플래시라는 데도 홍남파 가옥을 소개를 잔뜩 해가지고 오늘 나눠주기로 했는데, 프린트 갖고 오셨어요? 아, 빨리 와가지고 저쪽에 띵가야 되는 건데. 그렇군요. 조신규 테너 청신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진동선. 밖에 있나? 예. 최여경. 아예 도착 안 하셨어요? 아, 최영락 아까 오셨던데. 예. 하석천. 예, 오셨습니다. 한가인이 한국가곡연구회입니까? 그렇지. 아, 그렇죠. 한가인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가로차놓고 한국가곡연구회에서 났죠. 하옥이 회장님 안 오셨나요? 아직? 허부연 홍남파합창단 지휘장님 오셨습니다. 예. 서화병 작곡가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서요한 시인으로 청신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서요한. 예. 그리고 오늘 시사의 창 대표와 회장님 두 분 다 오셨어요. 김선민 회장님. 오늘 이거 다 찍어가지고 기사를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또 회장님, 원희경 회장님. 아, 회장님, 대표, 회장님, 대표입니다. 혹시 소개 안 되신 분 있나요? 네, 몇 분 계실 텐데, 경험하지 않고. 아, 맞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미리 답장을 안 해주셔가지고, 여기다, 이, 아, 예. 우리, 베세토 오페라 하시고, 강화자 선생님 모르시면 안 되죠. 강화자 선생님. 조영석. 예, 조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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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새벽에 일일이 명단 보면서 문자 답장 온 걸 다 확인했는데. 아, 지금 저 서종? 이종일. 예, 이종일 선생님. 엘포처 연주. 예. 또요. 하여간 최대한. 아, 우리 정장관님은 조금 있다가. 그때 공주를 할 겁니다. 다음은 축사부터 하겠습니다. 또 누구요? 아, 워싱턴에서 오신 분인데요. 아, 같이 오시고 온다는 분? 그래. 찐팬이세요. 아, 팬이십니다. 오늘 안 그래도 옵소보로 한번 모시고 온다는 게 좀 좋습니다. 아, 워싱턴 분 같습니다. 자, 연주 준비됐죠? 네, 그럼 오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축가 순서입니다. 요즘 아주 유명한 성악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물론 우리 혜원이시죠. 소프라노 임청아 교수님이 신규옥 선생님이 작곡한 얼굴과 바리톤 박정준 교수님의 성난파 작곡 사공의 노래를 연속해서 듣겠습니다. 반주는 경기여고 음악교사로 퇴임한 전영희 선생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오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감격스러운데요. 송호지학장학재단 이사장이시고 홍남파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을 위해서 아마 복도학과 살구꽃 아기진달래 다 들어가겠죠. 위에서 추진 중이시고 근대음악 전시관을 건립하고 하시는 정말 음악을 전공 안 하셨는데 얼마나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우리 발긴 대회를 다시 하는데 발긴 대표를 맞아가지고 이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정황 같은 거를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다 보실 대단한 우리 정관입니다. 우리 정의준 이사장님이 대표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소 인사 말씀을 길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총회 창립 의식을 하는 첫 순서로 두 분의 노래 들었는데 워낙 출중한 분들이지만은 또 한번 우리 가곡이 이런 명곡들이 있다는 거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대표될 자격은 없는데 2020년도에 최우섭 선생님하고 신국 선생님하고 몇 분들하고 이 총회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몇몇 분 편찮으셔서 참석을 못하시고 그때 이제 같이 하셨던 분에다가 문에 몇 분이 협력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저는 그때부터 쭉 있으니까 그냥 대표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그냥 대표가 된 호기입니다. 120여 년 전에 서양음악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앉아계신 이곳에서 돌아가신 홍남파 선생님이 서양음악을 한국 토착화시키는 첫 번째 장르가 가곡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여러분들이 근자에 좋은 누굽니까? 저 피아니스트 저부터 임윤찬이 뭐 많은 스타들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적 자긍심을 갖게 됐는데 최근에 영국의 BBC 카디즈 국제 가곡 대회에서 한국 사람의 우리 가곡을 가지고 결선에서 우승을 했어요. 김성호든가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좋은 노래면은 국제무대에서도 당당하게 우승할 수 있고 좋은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더 빛나는 걸 이번에 증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늦었지만은 한국 예술가곡 총연 앞에 창립 총회를 하는 이 뜻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음악가 분들을 존경합니다. 또 대부분 음악 애호가들도 몇십 년간 저하고 친분을 해서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존경해 본 적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을 제 아내한테도 쑥스러워서 못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만큼 내가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문화계를 보면 운동장이 너무 치우쳤어요. 정치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음악도 너무 상업주의적이고 너무 대중적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절대 문화 발전이 안 됩니다. 국민 전체의 인격적인 수준을 올리고 인품을 향상시키려면
클래식이래야 돼요. 이걸 왜 제가 증명으로 쓰느냐면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 다른 장르의 음악 표현하면 욕먹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트로트 얘기했다 방송 나고 끝나고 나오자마자 욕을 먹었는데 특정 장르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 어린애서부터 대중적인 적이라 하면요 인격 형성하는데 절대 나 우리가 음악을 왜 하느냐 종교계에서 왜 음악을 앞세워서 전교를 하느냐 사람의 심성을 선호게 하고 품격을 높입니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아까 내가 우리 젊은 연주자들을 칭찬했지만 이런 스타가 나오는 거는 우물한 개구리시 우리 내부의 노래 가지고는 인정을 못 받아요. 국제적으로 평준화되고 보편화된 서양 음악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우리가 품격이 올라가고 국격이 높아요. 그래서 이 단체가 우리나라의 음악 수준을 올리는 데 역할을 해야 돼요. 작곡가님들은 좋은 음악을 작곡하셔야 되고 성악가들은 자신 있게 우리 노래를 세계에 나가서 불러서 국제 무대에서 100번씩 부르면 명곡됩니다. 제가 한두 개, 한 일주 음악 대국에는 이태리나 오스트리아, 독일, 뭐 러시아 이런 데 음악을 비교해보면 러시아는 겨울이 길고 밤이 길어요. 그래서 공연 문화가 발달되고 그 넓은 땅에 바다 같은 강이 있고 축구 이런 데서는 자연히 베이스 노래가 적격이에요. 그 기후에 맞고 그 국민성에 맞습니다. 독일 사람은 거기 독일 가보신 하지만 맨날 1년에 반은 우울하고 구름이 뛰고 어떻게 싸늘하게 그런 이상한 취위가 있고 국민들도 무뚝뚝하고 철학적이다. 거기 음악은 되게 그런 아인쌈 카이트라는 말이 딱 붙어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 관현악에 우수하잖아요. 그러나 이태리는 어떠냐? 거기는 태양도 뜨겁고 국민도 열정이 그러니까 소리 들려 성악이 우세해요. 이태리 북부는 오페라 이 로마를 중심 남쪽으로는 나폴리탄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솔룸이에요. 그러면 예술성으로 보나 그 우리가 감상할 때 오페라 아리아가 또 위에 있는 걸로 들려요. 저는 성악가 저기 뭐 이렇게 모실 때 오페라를 시킵니다. 오페라 어려운 노래 시켜봐야 그 양반 능력을 알 파악이 돼서 그런데 그거가 아니라 남쪽에 가곡 이태리 가곡이 세계 1위라는 건 뭡니까? 부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곡이 명곡이 나오고 부르기 쉬운 곡이 나오고 성악가들이 계속 부르면 명곡이 됩니다. 그런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이 단체가 꼭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나이도 먹고 음악적인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듯이 서당계 노릇을 30년을 해서 지금 떠든 요나마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적참해 오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한 열정이 있으신 분으로 저는 앞으로도 대접을 할 거고 못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권유해가지고 이 단체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원에 맞았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화예술위원장이시죠. 현재 정병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셨고 국회의원 5선까지 하셨죠. 오늘 정병구 문화예술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축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발기인 그 대표이신 우리 정희준 선생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지금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역시 뭐 음악을 했거나 예술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정치를 하면서 그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 예술을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도부터 제가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문화 그 관광방송위원회가 가장 상임위원회 중에서 인기 없는 상임위원회였어요. 그러나 미달이 될 정도로. 그런데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 상임위를 들어가서 11년 동안을 그 상임위만 했습니다. 3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예술에 대해 전반에 대해서 흐름을 알게 됐고 그 덕분에 장관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2011년도에 장관을 하면서 벨기에를 갔어요. 한 벨기에 수교 때문에 행사 때문에 가서 제가 주관을 하는 그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 헤드 테이블에 제 옆자리에 어떤 분이 앉으셨냐면은 지금 말씀을 하신 그 세계 3대 콩쿠르라고 하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심사위원장 옆에 앉으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은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아니 클래식은 서양 음악이 아니냐. 그런데 모든 대표적인 콩쿠르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입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그 음악인들이 전 세계에 나와서 특히 오랜만 하더라도 그 3대 콩쿠르라고 할 수 있는 쇼팽이라든지 차이코스키라든지 퀸엘리자베스 다 우리나라 그 음악인들이 다 입상을 했는데 그래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 경우가 있었고요. 한 번은 이제 지금 이제 대중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란서에 가가지고 그때 막 케이팝이 이제 붐을 일으킬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뭐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그 이 공연을 라이브 콘서트를 더 해달라고 그 데모도 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팬들이 그 팬클럽 대표자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팝송인데 왜 케이팝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저희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서가 다르답니다. 케이팝이 일반 팝하고 팝송하고 우리 케이팝하고는 정서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듣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저변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적 DNA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발기를 하시는 우리 한국예술가곡총연합회를 만드시는데 이 가곡도 홍남파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한국가곡도 우리의 대중음악에도 이러한 저변에 이 우리 한국 가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팝송인데 똑같은 노래인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케이팝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뭔가 난리들을 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정서가 기반하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잘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지금 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또 우리 전통 예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그 지초 예술이죠. 그러니까 순수 예술 쪽을 지원하는 기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게 산업적으로 돌아가요. 당장 그것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그 정부 관계자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결과물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그쪽에 전부 관심을 쏟게 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그 순수예술 쪽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문화산업 쪽에 지원하는 예술하고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요. 저희가 하는 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문화 콘텐츠 산업 쪽은 돈이 되는 거고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에 수출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1년 수출량이 우리나라 가전하면 세계 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모든 가전제품보다도 문화 콘텐츠 산업 쪽에서 수출하는 양이 액수가 훨씬 높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것이 순수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만을 지금 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굉장히 앞섭니다. 이러다가 이 과연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금 이 문화예술의 부흥기가 얼마만큼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려스러운데 지금 우리 K-POP을 비롯한 우리 대중 그 음악의 기반이 됐던 한국 가요를 위해서 그 명명을 유지해 오셨던 여러분들께서 이제 힘을 모으셔가지고 그것을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정말 그 정부 사이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런 순수 예술 쪽을 지원하고 하는 그 기관인 만큼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이 우리 한국 가요 가곡이 명맥을 더 발전하고 그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처음에는 뭐 이분을 우리 김성수 선생님이 저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만은 정말 오면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아침 우리 정 대표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오늘 이 모임의 발족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도 우리 이 한국 가요, 가곡이 시작이 된, 시작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홍남빠 선생의 그 댁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히 축하드리고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창덕여중 교장 때 그 당시에 장관이었고 오선의원 그랬는데 와가지고 강의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아주 열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뭐 그때 인연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평 오선의원인데 제가 또 귀촌하다 보니까 양평입니다. 아까 우리 노래하신 임청아 선생님도 양평 출신이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정병구 위원장님을 좋아합니다. 양평. 자. 예. 국민의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뭐 중간에 겹쳤다고 가셔야 된다는 분들 있을 때 직접 빨리 진행할게요. 임시의장을 좀 선출하겠습니다. 임시의장을 추천해 주시죠. 제가 임시의장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를 보고 계시는 김성수 의원님이 아주 능력가이십니다. 임시의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신 분에 계속해서 네, 그럼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 또 장학사 장학반 다 하고
병자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하는 거 이걸 좀 나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설립 취지 채택을 하겠습니다. 설립 취지문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 읽어보셨지만은 대강만 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장원님 말씀하신 1920년 홍남파의 공선화 이거 가지고 좀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공선화가 왜 이것이냐? 뭐 다른 게 그 박태준 씨의 동부 생각도 있고 현지명 씨의 동부 생각도 있는데 사후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뒤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1920년도에 홍남파 선생님이 만든 가고 애투인가요? 거기가 발단이 돼가지고 거기에 봉선화 씨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넣기 때문에 우리가 효시로 보는 게 맞다. 물론 이건 학자들마다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효시라고 쓰는 거예요. 뭐 최초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읽어보신 것 같이 이렇게 해서 모든 단체를 연대해서 활동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발기인 대표 아까 하신 정의준 그리고 우리 발기인 네 명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설립 취지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거나 좀 이상하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통과도 되겠습니까? 네. 네, 통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화가 다 되고 있어요. 이런 거 잘 해줘.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관을 심의하겠습니다. 정관을 배부해드린 정관을 잠깐 봐주시고 중요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사단법인 한국예술가옥 총연합회라고 한다. 근데요 이 예술가옥 연합회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지금 단체장들도 많이 와 계세요. 제가 검색을 했는데 27개가 있는데 도대체 뭐 쓸 단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가 요거로 했는데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딴 거 아무리 해도 네. 없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한국가옥, 한국예술가옥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단순하게 갖고 있는 것들도 27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도 와서 해서 전부 난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통합해서 잘하실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이게 총연합회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사업은 한국예술가옥의 대중화, 저변화, 세계화, 목적 달성, 이렇게 되어 있고, 이장 회원, 회원은 오늘 이 회원수를 쓰셨죠? 이 회원수를 꼭 내주시고, 아까 참석자 명단을 내기, 이게 사단법인 신청할 때 들어갑니다. 오늘 그게 중요한 서명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등급을 말고 생년월일하고 연락처하고 주소를 받는 이유가 그게 서류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으니까 이런 소화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회원의 자격이 있고 4페이지에 임원이 있습니다. 이사장, 부이사장, 등기이사 5명,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있고 임원 선출에 대해서도 주로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미리 읽어보시라고 했으니까 다 보셨죠? 총회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청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거기에 그렇게 올라가지 않게 다 만들었습니다. 아, 정장관이 거의 못 돌아가요. 이 앞으로 가야 돼요. 빨리 가세요. 뒤에 길이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래? 좋죠.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자리 이쪽도 있습니다. 이쪽에 구석에 들어가시면 조진구 교수도 이쪽으로 이쪽 의자 피아노 의자도 안고요. 네, 이사회와 재상과 회계 사무부서까지 이렇게 보치 구치까지 아까 미리 읽어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읽어보셨을 줄 알고 혹시 아 이건 특별하게 안 된다 하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오타. 아, 오타. 예. 총회 20조에 보면 20조 2항에 제18조 4항 4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소지를 요구할 때라고 되어있는데 예, 15조. 아니겠죠. 예, 15조로 고치겠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럼 15조로 고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 하다 보니까 안에 거를 덮어쓰기 제대로 못 듣네. 그거 15조로 고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청 가가지고 문학과 사단법인 설립하는 거 한번 열람해 보세요. 그거 보고 규칙 3조도 한번 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3조요? 규칙 3조, 8조. 8조. 3조. 규칙 3조. 아, 규칙 3조요? 단회를 설립하기 위해. 아, 설립하기 위해. 예,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혹시 또 더 이상 아마 치명적인 건 거의 없을 거로 봅니다. 우리 이제 글자 5차 살짝 좀 있고 진짜 앞에 거 이게 규정을 빼고 놓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18조를 15조로 고쳐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봤네요. 아, 하루 전이 되니까 또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게으른 모습 해질녘에 바쁘다고. 그런데요, 그 전엔 안 보이던 게 하루 전에 보이고 일주일 전에 보이고 이틀 전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애 먹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정관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제청하십니까? 예. 네, 다음을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안 되나 없습니까? 그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선출. 예, 선출. 선출, 선임, 선출하겠습니다. 자, 이사장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밝은 대표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많은 음악가들하고 상여고 그때 아주 준비했습니다. 그때 음악가들 속에서 이사장님으로 추대된 분이 신국 선생님이세요. 이제 우리 음악계의 원로시기도 하지만은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한 특정 음악가가 음악가 또 음악 애호가하고 친분이 제일 많은 분이 신규옥 선생님이라고. 동망도 있고 그러시니까 네. 우리가 추대하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전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제는 작곡을 언급하셨지만 우리 한국예술가곡 총연합회 이제 가칭을 빼야죠. 연합회 진짜 얼굴바닥이 되십니다. 얼굴이십니다. 인사 말씀해 주시죠. 서서 인사 말씀하시고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아무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추대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가슴이 아주 미어질 정도입니다. 사실 정정국 위원님께서 축사 말씀해주시고 우리 저 회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회원이지만 회원이 본 협회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일꾼입니다. 주인이 잘나면 일꾼도 잘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면 저희 임원들 발표하게 되면 그분들이 잘해줄 겁니다. 저는 아까 저 두 분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태리에서 강의할 얘기가 있어서 문대 교수님하고 굉장히 참 친한데 한국 사람들이 오면 약간 뭐 우리 노래를 많이 부르셨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쯤에는 모두 다 이태리 노래 아니 독일어 노래 러시아 노래 이런 노래만 부르지 한국곡을 안 부르더라.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건데 웰디 운데 하니까 그 저 피아노 하는 불베디 교수도 그러고 서화가 가르치는 안벨트 교수도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웬 너희들은 너희들 곡은 왜 안 부르느냐
아침에 아까 많이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전 그때 들은 얘기로는 너희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곡을 부르되 잘 부르거든요. 왜 그렇게 좋은 곡이고 잘 부르는데 왜 그런 걸 안 부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 가고 예술 가고 총영 앞에 갈 첫 출발의 날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곡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정치인들은 내일의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할 것인가. 작곡가들은 어떤 곡을 작곡을 해야 되는가. 작시자들은 어느 작, 어떻게 가사를 써야 되는가. 가장 한국적이고 쉬운 말로. 곡도 한국적인 것도 있고 서양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우리 가슴에 닿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노래 부르는 성악가님들도 앞으로 어딜 가든지 한국 가곡을 먼저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하실 말은 많지만은 너무 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서. 예, 여기 앉아서. 편의상 제가 빨리 사회를 보고 우리 이사장님 방망이 좀 두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안 그러면 방망이 또 길어져요. 자, 부이사장도 아까 우리 정관을 통과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선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뭐 부이사장님을 추천하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죠. 혹시 뭐 하실 분, 나 죽어도 해야 돼 하실 분. 자, 추천해 주시죠. 정영 대인님을 부의사장님으로. 예, 감사합니다. 반대하실 분은 없죠? 네. 자, 이제 등기이사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등기이사는 부의사장 이사장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기 이사를 어떻게 그 이사장님께서 좀 추천해 주시죠. 홍익표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해 없으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사회를 보신 김성수. 예.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참석을 사정상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작곡가만 하면 좀 문제가 있고 또 모두 다 남자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자 한 분을 시편에서 회장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옥이 전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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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감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감사 선임은 어떻게 할까요? 추천해 주시죠. 그것도 무슨 할까? 네. 미총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추천을 어때요? 추천. 네. 그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가곡 발전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이희옥 한국 가곡 연구의 대표 선생님. 이희옥님 일어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드렸고 또 한 분은 돌체 음악 대표이신 서영순 대표님을 감사하고. 두 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통과시켜도 되죠? 네.
다음 식순회에서 명예 이사장 추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발기인 대표이자 남파 합창단 초대 이사장이고 아까 다 말씀드렸죠. 뭐 줄줄줄 하셨는데 우리 정희준 이사장님을 명예 이사장으로 주는 박수로 말고 신나는 거 짝짝짝 신나는 시작. 한 잔만 박자 맞게 짝짝짝 시작. 큰 박수 받을 이유가 없대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회장단을 도와드리고 이 단체에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해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린트를 다 해드렸는데 이걸 한 이유가요. 서울시청에 사단법인을 등록하려면 이렇게 예산과 사업계획이 상세하게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계획이긴 하지만 2023년도와 2024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을 좀 올려놨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고 이건 별로 이렇게 꼭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상 뭐 제로나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합시다, 무슨 돈을 어떻게 합시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면 어떨까요? 네. 네. 이건 뭐 이사장이 안 두들겨도 되니까 빨리 통과하겠습니다. 마지막 거의 된 것 같습니다. 회비 결정하겠습니다. 원래 거기다가 예산서에다 회비를 1년에 뭐 서울시 청도 그래요. 만원씩 12만원 이렇게 막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12만원 거두면 사람들이 놀라서 안된다 그러지 말고 좀 낮게 하자. 그렇다고 한 3만원 걷자니 이건 너무 적다. 우리가 살림하기에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도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일단 가로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렸죠. 5만원으로 일단 하자. 너무 내려가면 또 할 수 없이 돌려드리면 되고 모자라면 더 걷으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회비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지. 5만 원으로 적당하니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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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를 이렇게 총에서 결정하게 되시니까 5만 원 드립니다. 네. 이사장님 두들겨 주시죠. 부서지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이네. 기타 한 건. 혹시 기타 한 건 건의하시는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지금은 한윤동이라는 분이 계속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50명 이상 사진 찍어야 돼요. 50명. 그런데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자꾸 보면 3명도 된다고 했는데 추가 설명. 예, 추가 설명 정혜태 부의사장님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참석하신다고 해 60명이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오신 분이 지금 정확하게 50명, 네, 한 50여 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네, 60명 되면 여기에 다 서울에 진행하셨습니다. 아, 자리한가요? 그래요. 그 인원수 제한은 없어요.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인원만 가지고 사단법인을 그렇다고 이걸 나오게 하죠. 이용해서 사전에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가들 30명. 성악가 20명, 시인 30명, 그 다음에 기획하고 또 애호가 단체장들 20명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애호가 단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101명으로 사단법인 출발합니다. 여기 모인 분만 가지고 우리 사단법인 출발하는 게 아니고 101명의 개인과 단체가 포함을 해서 사단법인을 발족하는 거니까 대한민국 명실공히 최대의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사단법인으로서 출발을 하죠. 운동을 좀 많이 했더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부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애호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음악 단체들. 그런데 거기는 임의단체지 사단법인 나라에서 인정받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활동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단체도 우리도 영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총회를 하기 전에 우리 단체도 거기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저기에 총회 보면은 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3페이지에 총회 보면은 5조에 보면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가입을 해서 그 단체 회원을 대표하는 1인이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는 본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관이 그리고 우리 협회의 명칭을 이용해서 애호가 단체도 얼마든지 사단법인의 역할을 통해가지고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금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단체의 기부도 받을 수 있다. 회비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동시에다가 어느 어느 단체가 가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우리 사단법인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활동단계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호가 단체들이 많이 계신데 활동하시기 어려운 단체는 우리와 협력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활동하시면 훨씬 활동하시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아까 정병국 장관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위원장인데 지원한다 그랬잖아. 예. 여기 우리 임청화 선생님도 계신데 해야겠죠. 아까 양병국이 했어요. 네. 아마 그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어렵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동기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우리 사단법인 잘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청에서도 오늘 오신한 부시장이 오면 참 좋겠는데 부시장 그만뒀답니다. 아, 그렇게 붙잡아놓고 오늘 좀 축하시키고 서울시청에서 보조받기 좀 더 쉽게 하려고 해도 그걸 좀 못했지요. 그 아마 요거 앞으로 무섭게도 계셔가지고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 낸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잘 처리할 테니까 좀 기대하시고 보는데 사진 찍는다 그랬는데 이 회를 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이 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의 동의하십니까? 대참하십니까? 네, 다음은 열시죠. 그 사진 전화치 세 번 줄 줄 냈는데 이제 다 틀렸다 그러고요. 가능하고 자, 감사합니다.